생명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저지하라. 평온해 보이는 고속도로 상황. 차량들 사이로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위험하게 누비는 차량 발견. 속도는 어느덧 150km를 넘어섰는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명백한 난폭운전. 안전의무 불이행,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통고처분 하겠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급하시로 돌아가라고 해야 되는데 나도 나이가 이제 나이가 젊은 60이고 다 되었는데 내가 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올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난폭이나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1분에 한 번꼴로 벌어지는 휴가철 교통사고.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지켜보는 상황실은 24시간 비상사태다. 아 이거 말고 그 앞에 작은 거 있잖아요. 11지구대 현장 출동. 휴가철로서 경북 고속도로와 영동 고속도로에서 많은 그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더 강화시켜서 예방 서행 안전 유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지상과 하늘의 합동작전으로 휴가철 특별단속에 나선 고속도로 순찰대. 출동하자마자 순찰대원의 눈에 포착된 것은 지정차로 위반 차량들인데. 지정차로가 있어요. 차종마다 지정된 차로가 있어요. 모든 화물차는 3차선을 주행차로 해야 됩니다. 위반 화물 차량은 하루 평균 70대에서 80대. 벌금 4만 원과 벌점 10점. 운전자들의 가지각색 변명이 이어집니다. 신경을 잘 안 썼어요. 이륙에서 오래 달려가면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달린 것들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냥 바뀌어야지. 여기서 고속도로 내가 도형료 받고. 40년 전부터 시행한 지정차로 제도.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그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한다.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승합차 발견. 9인승 이상의 승합차도 버스 전용 차로 이용 기준이 있다. 9인 이상 승합차에 6명 이상이 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4번 타셨습니다. 조금 빨리 가려다가 매 눈에 딱 걸린 운전자. 눈속임도 어림없다. 승합차라 그랬지요. 6인 이상 탈 때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갖고 시간이 늦어서 일찍 나왔는데. 버스 전용 차로 위반, 6만 원의 벌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KBS